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처럼 마라톤도 쉬지 않고 꾸준히 달리고 노력해야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달리기에 도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달린다는 건? 달린다는 의미는? 저에게 달리기란? 달리면 저한테는 설탕 같은, 완주했을 때 뭔가 해냈을 때의 달달함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고민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없애주는,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요, 이게 오래 달릴수록 숨이 차서 아 멈출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것만 좀 참고 좀 더 뛰면은 결승점이 보이고, 그런 마음에 한계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통해 자신이 가진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가을날의 멋진 달리기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합니다. 나주시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 뒤에 있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진현이와 후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자, 모여 가자! 네! 네. 고! 마라톤 대회와 인연이 많은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은 나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MBN 마라톤 대회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에 마라톤 대회가 꽤 크게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한 300명 이상이 또 출전을 하고, 저희 대학교 총장님하고 나주시장님도 참여하는 큰 행사라고 들어서 저희 과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저희 학과에서 마라톤 관련 자원봉사를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거 가면서 한 번쯤 참가해보고 싶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기회가 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쪽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음악을 할지 결정을 하고 학교 다녀보니까 아 그냥 운동 쪽으로 가서 배워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몸도 단련이 되고 달리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힘든 일이 좀 많이 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런 날 특히 비가 오는 날 뛸 때가 가장 스트레스나 고민 같은 게 좀 해소가 되고 생각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함께 도전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진현이와 후배들. 자, 마지막으로 팔 벌려뜨기 10회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학교 운동장에서 한바탕 연습을 마치고 곰탕 거리까지 달려보는데요. 마라톤 대회가 도심을 지나는 코스이다 보니 아스팔트를 달리는 발의 감각도 꾸준히 익혀봅니다. 그래도 맛집이 가득한 곰탕 거리까지 왔는데 달리기만 하면 서운하겠죠? 저 오늘 뭐 먹었습니까? 삼겹살? 삼겹살 말고 내가 다 예약해놨어. 나만 따라와. 뭡니까? 있어. 기대해봐. 아 진짜. 아. 이거 와 이건가?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 후배들 데리고 훈련한 다음에 이제 훈련 끝나가지고 지금 맛있는 곰탕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4학년 진현이가 후배들을 위해 준비한 나주 곰탕. 원기 회복에 곰탕만한 메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고기를 삶아 육수를 내 개운한 맛이 일품인 나주식 곰탕. 선배가 사줘서 더욱 꿀맛일 것 같습니다. 와, 맛있는데? 나주에 있는 대학에 다니지만 진현이는 해남, 현정이와 윤서는 광주,
준혁이와 나경이는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주곰탕은 이들에게도 자주 먹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오랜만에 나주곰탕을 먹으니 오늘도 한 그릇, 아니 두 그릇 뚝딱 비웁니다. 준혁아, 네. 레이키를 몇 분 뛰어? 최근에 재본 적은 없는데 고등학교 때 한 5분 정도 뛰지 않았나. 5분? 전순대. 빠른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 6분 뛰어. 목포에서 했거든요. 네. 5km 처음 뛰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몇 분이었어, 완주가? 그때 완주가 한 거의 한 40분 됐을걸요. 네. 이번에는 목표 어떻게 잡았어요? 목표요? 이번에 5km니까 한 35분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이와 준혁이는 마라톤 대회 경험이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는 기록을 단축하는 게 목표인데요. 또 마라톤 대회 경험이 없는 후배들을 잘 이끌어 모두 완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만난 학생들. 학과 내에 있는 기초체력 단련실에서 몸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진현이와 후배들은 생활체육 지도자를 꿈꾸는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학생이라 늘 이렇게 운동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찾는 곳이지만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근력 운동에 더 매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올해 동신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윤서에게는 이번 대회가 더욱 특별하다고 합니다. 저 운동 너무 좋아서 운동하고 싶어서 여기 학과에 지원했다가 교수님들이랑 시설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특기가 있어요? 저는 주 종목이 수영입니다. 수영도 폐활량 이제 유산소고 마라톤 대회도 유산소인데 같이 병행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 러닝도 가끔 뛰는데 이번에도 선배들이랑 같이 추억도 쌓아보고 재미있게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순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혼자 달리다 보니까 뭔가 혼자의 외로움, 그런 거와 고독함의 싸움이 커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엔 팀원 다 같이 달리는 거다 보니까 으쌰으쌰 힘을 내서 다 같이 달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주에서 달려본 적 있어요? 아니, 나주는 참여해본 적 없어요. 어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주의 그 멋진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MBN 나주 마라톤 대회는 하프, 10km, 5km 코스로 운영되는데요. 남도의 젖줄이라 불리는 영산강을 따라 평탄한 지형을 달리는 코스이다 보니 마라토너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체력 단련을 끝내고 영산강의 기운을 받기 위해 진현이와 후배들은 동신대학교 친구들과 특별한 연습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 동신대 학생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나주시장 달리기 동호회예요. 오늘은 저희 나주시장 달리기 동호회하고 동신대 학생들하고 기호 직원들하고 우리 함께 훈련 연습하러 나오는데 시암께서 이렇게 오늘 그 달리기 주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강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자신 있으세요? 체력적으로? 저희들은 매주 이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여전히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직원들과 우리 동신대 학생들이 우리 마라톤 연습한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대에 주파할 정도로 마라톤을 즐긴다는 윤병태 나주시장. 마라톤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자신만의 비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자, 준비운동 팔부터, 팔바퀴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윤병태 시장의 구령에 맞춰 준비운동부터 꼼꼼히 해보는데요. 마라톤 대회가 처음인 학생들에게는 준비 운동부터가 낯설고 재밌습니다. 둘, 셋,
오늘 시장님과 함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떠세요? 시장님 어떠세요?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아주 나도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장기 이제 레이스 마라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장거리는 우선 뒷발로 먼저 이렇게 착지를 하는 게 좋아요. 아, 예. 뒷발로. 네.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게 그래야 몸에 좀 부담을 덜 갖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그 달리는 그 템포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 장기 달릴 때에 피로가 덜하고 오랫동안 달릴 수가 있습니다. 보폭을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보폭을 작게. 우리 학생은 몇 킬로 뛰어요? 저희는 5킬로 뛰입니다. 친구들은 다 동사해야 될 친구들이에요. 네. 아, 동사. 네. 영산 강변에 있는 트랙을 몇 바퀴 돌다 보니 어느새 해가 졌는데요. 함께 달리다 보니 뛰는 기쁨도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연습하시니까 괜찮습니까? 예. 예. 10월 8일 날 여러분들 다 목표한 거리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가지마. 예. 예. 다음 날,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있는 중앙호수공원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호숫가를 거닐며 탁 트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나주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왔는데 전망대나 구경 한번 가자. 좋습니다. 룻. 오늘 이곳에서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달리기 연습도 할 예정인데요. 빛가람 호수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된다는 전망대. 나주시 전경을 볼 수 있는 명소라고 합니다. 평소에 후배들과 수업 때만 만나지 이렇게 따로 만나서 이렇게 시간 보낼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학과 사람들이랑 별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수업도 다 다르고 학년도 달라서. 근데 이번에 나가는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장에서 달려보고 밥도 먹고 하면서 평소 안 친했던 선후배들이랑 말도 섞어보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망대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나주에 거주하지 않다 보니 이곳에 처음 와보는 학생들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지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전망대 입구에서 5층 높이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 서로 이야기 나누며 풍경도 감상하다 보니 금세 도착했는데요. 탁 트인 나주시 전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빛가람 호수공원 뱀해산 전망대. 학교 생활로 지친 학생들에게 뜻밖의 힐링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 저기 끝에 저기 우리 학교야. 아니 저기 어디 말입니까? 산에 이렇게 우리 학교야. 기숙사야? 아닌가? 아닌가? 아니던가? 우리 학교 아니야? 무슨 소리인데 저기 무슨 학교? 제일 끝에 우리 학교 같아. 근데 저거 주황색깔 저기 아니 저거 산 아니에요? 산? 아니 그러니까 산에 흐르륵 튀어나온 거. 제가 후배들하고 여기 온 건 처음이거든요. 전망대 이렇게 낮에 온 것도 처음이고 네 같이 마라톤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올라오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더 경치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배경 좋으니까 사진 하나 찍을까? 어때? 인사 어때? 슛! 오케이, 렛츠고!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교 시절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전망대 구경을 끝내고 달리기 연습을 가려던 학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는데요. 빛가람 호수공원에 오면 꼭 한 번은 타야 한다는 돌 미끄럼틀입니다. 총 96m 높이의 대리석으로 만든 돌 미끄럼틀은 마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인데요. 스릴 만점 미끄럼틀로 남녀노소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모두가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데요. 미끌미끌한 대리석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그 재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신나게 즐겼으니 이제 또 신나게 연습하러 가봐야겠죠. 이번에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라톤 코스 연장을 직접 찾아가 특별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후배들이 모두 긴장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진현이가 준비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요. 이게 오래 달릴수록 숨이 차서 아 멈출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것만 좀 참고 좀 더 뛰면은 결승점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한계에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설탕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설탕도 먹다 보면 너무 달콤하니까 자꾸 찾는 것처럼 달리기도 하다 보면은 달리기 하고 나서 너무 상쾌해서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에겐 설탕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달리기.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될 이 청년들에게 오늘과 같은 달리기는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페이스 어떻게 돼? 페이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약간 예를 들어 나 이거 보면서 몇 분대다 이거. 예, 예, 제가 여기 잘 찍겠습니다. 페이스 7분대입니다. 7분대? 예. 자, 좀 더 올려보자. 예, 준다.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뛰는 이 순간.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며 행복하게 달리다 보면 완주라는 목표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아, 얘들아.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운동하는 게 트랙에서만 운동을 했거든요. 실제로 마라톤 코스를 와서 뛰어보니까 확실히 트랙에서랑 너무 다르고 이제 실제 마라톤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 마라톤. 네.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마라톤 잘 뛰어보자. 네. 네. 오케이. 네. 자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자. 네. 자. 동진! 가자! 가자! 마라톤 대회가 열린 지난 10월 8일. 밤새 비가 내려 모두가 걱정했지만 대회가 열리는 시각에는 비가 그쳐 달리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MBN 나주 마라톤 대회는 초대 대회로는 이례적으로 5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신청해 대회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배번표를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참가자들은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특히 달리기 동호회들의 단체 참가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나주 우영소방대에서요. 오늘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 여기 마라톤 대회를 한다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주를 하면서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33명이 나왔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 평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목표가 있으시다면?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우리 인원이 봉사이자 인원들이 완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회장 와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사람도 많고. 근데 근육이 없어서 좀 창피해요. 네, 완도 러닝클럽에서 왔습니다. 나주 대회는 코스도 좋고 사람들 열기도 뜨거워서 이번 대회는 꼭 오고 싶었습니다. 10km 40분 안에 들어오자. 화이팅! 네, 광주 달리 교실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광고 보고 바로 옆이니까 가까우니까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나주에서 큰 대회가 처음 열리는 것 같은데 광주 달리 교실이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리자, 달리자, 광주 달리 교실 화이팅! 완도 러닝클럽 화이팅! 광주 러닝클럽 화이팅! 진현이와 후배들도 일찌감치 대회장을 찾았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윤서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다. 비 온 뒤 제법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잘 달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요. 어제 잠을 좀 푹 자가지고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선배들이랑? 네, 저희 매일 만나서 연습했어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연습했고 오늘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스는 어디 부스예요? 저희 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테이핑이랑 마사지 하는 운영하는 부스예요. 네, 저희는 나주에서 이런 마라톤 대회나 이런 봉사 참여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와서 봉사하는 편이에요. 사실 오늘 학생들은 마라톤도 참가하지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다리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성 테이프인 스포츠 테이핑 붙이는 봉사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본 사람들이 꼭 찾게 되는 필수 코스라고 하네요. 마라토너들을 위해서 스포츠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 미리 상해 예방을 위해서 미리 치료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테이프만 붙여도 이게 되나요? 네, 이게 혈액순환 작용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해 예방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 대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라톤 뛰러 가야 되는데 테이핑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테이핑 봉사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봉사하면 어때요? 뿌듯하죠. 참가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1등 공신인데요. 모두가 안전하게 달리는 대회가 되도록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테이핑하고 계시는데 저기 다리가 좀 안 좋으신가요? 예, 연습하다가 발목이 조금 삐끗했어요. 이렇게 지금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예, 좀 완주할 것 같습니다. 준혁이 어제 잘 잤어? 긴장돼가지고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설쳤어?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긴장을 해. 대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한 듯한 학생들. 서로의 배번표를 붙여주며 두근대는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마라톤 대회 경력이 있는 진현이도 후배들에게는 당차게 얘기했지만 목표한 기록에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무대가 여긴가? 사람 많다. 대회가 열리는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한번 놀랐는데요. 이 많은 사람 틈에서 당당히 완주에 성공할 수 있을지 슬슬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주말 아침을 반납하고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 누구나 쉽게 달리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최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일반인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달리기에는 최고의 날씨가 왔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아주 자기 내 실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어떠세요 기분이? 예, 지금 당초 목표했던 5,00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오늘 달리기 본인들이 각자 생각한 거리 안전하게 또 완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달리기에 앞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번 대회를 추억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5km에 도전하고 있어 편안하게 즐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아, 네, 딸 셋이. 어? 딸 셋. 아, 딸, 아, 딸 셋.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시청 야구. 아, 네. 오늘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 막내랑 둘째가 항상 여기 나중 다니면서 마라톤 하는 거 보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9살 먹을 때까지 기다려라 해가지고 이제 9살 돼서 이제 같이 달리게 됐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1km, 2km, 3km, 4km, 5km 계속 연습했습니다. 5km 이제 40분 나와서 이제 달려도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을 위해 그동안 맹연습했던 참가자들. 행복한 표정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완주가 목표이고 누군가는 우승이 목표일 겁니다. MBN 이동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장 연병대입니다. 네, 올해 이렇게 처음 개최되는 우리 MBN 나주 마라톤 대회에 이렇게 운동장을 가득 채운 5천여 명이 이렇게 참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12만 나주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하프코스 참가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출발선에서 힘차게 달리는 참가자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나주 영산강변의 멋진 풍경을 눈에 담으며 하프코스 참가자들은 약 21km를 달리게 됩니다. 이어서 진행된 10km 출발에도 정말 많은 참가자가 도전했는데요. 윤병태 우리 시장님도 오늘 10km에 도전되시고 가주시게. 특히 윤병태 시장도 직접 달리며 이번 대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는 대회임에도 질서정연하게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진현이와 후배들도 출발선에 섰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처음인 현정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떨립니다. 긴장되고 그냥 완주만 하자라는 걸 가지겠습니다. 저는 완주가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죠? 1등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으로 뛰겠습니다. 지금 맨 앞에 섰는데 이제 자신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저는 동신대 응원팀입니다. 동신대 화이팅! 오늘 이렇게 맑은데요. 어머신 건드세요. 아, 영산강의 그 맑은 기운 그리고 가을 하늘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 자신만의 속도로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들. 페이스를 조절하며 목표한 것만큼 뛰다 보면 완주의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각, 반환점에서는 나주시 봉사자분들이 달리기에 지친 참가자들을 위해 음수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 한 컵이지만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천금 같은 휴식 시간이 되겠죠. 1등을 놓치지 않고 달리는 참가자부터 땀 범벅이 된 참가자, 그리고 벌써 지친 참가자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달리기의 매력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파이팅을 외치며 달리는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인생에서 꼭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스포츠인 것 같은데요. 힘들지만 다시 뛸 용기가 생기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달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진현이와 준혁이도 함께 마지막까지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19분여의 시간이 지나고
5km 1등 참가자가 결승선에 도착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어디 참가 전남 순천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2등. 나주 마라톤 1회로 참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바로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분 만에 주파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노력하셨죠?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다는 생각으로 전력질주한 것 같습니다. 네, 1등. 이 기쁨을 누구에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운동했던 분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나 1등이다. 하나 둘 셋 1등이다. 5km 1등 참가자 도착 몇 분 후 도착 지점으로 속속 참가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32분여 시간이 지나고 진현이와 준혁이가 들어옵니다. 1등 한다더니 지금 한 200등을 지금 이렇게 페이스 맞추고 하고 운동도 또 오래 쉬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에 보니까 몇 분이야? 32분입니다. 아니 여기 뛰어보니까 어때요? 주변 풍경이나 뭐 이런 거? 옆에 강도 보이고 날씨도 너무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뛰는 데는 너무 완벽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다 연습한 기록보다 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속상하네. 연습은 어떻게 했는지? 연습이요? 연습은 30분 이내로 들어왔죠. 좀 늦은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컨디션 좋았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뛰어지네요. 잘 안 뛰어졌는데 동생이 계속 뛰자고 페이스 조절 해줘가지고 잘 뛰었어요. 마라톤 코스는 어땠어요? 코스요? 일단 영산강이 보이니까 탁 트인 시야가 있어서 뛰기 확실히 편했던 것 같아요. 아직 오늘 처음 뛰어봤는데 어땠어요? 혼자서 연습할 때보다 기록이 더 잘 나와서 좋고요. 기록이 잘 나온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뛰는데 그 좀 승부욕 같은 게 생겨서 더 평소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마라톤 뛰어봤는데 마라톤 쉽지 않은 걸 다시 느꼈고 그렇지만 완주를 해서 매우 기쁩니다. 마라톤 준비하는 동안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뛰었으니까 만족하지? 네. 또 내년에 또 마라톤 뛸 생각이 있나? 5km는 다음에 한번 10km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마라톤 기회 있으면 또 같이 모여서 또 연습도 하고 또 좋은 경험 만들어 보자고.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고했다. 20대 청춘들의 마라톤 대회 도전기. 달리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 진현이와 후배들은 함께 준비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펼쳐진 MBN 나주 마라톤 대회.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뛰음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뛴다는 건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뛴다는 건 꿈같은 일이죠. 웃음 가득한 달리기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도 나주가 뜁니다. It was the last time our eyes collide.